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성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사의 두 번째 스타파워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바로 저렇게 해서 뽑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잠깐 제가 이 콜트랑 리코의 두 번째 스타파워도 영상 찍기 전에 미리 얻어버렸기 때문에 얘네 두 번째 스타파워도 로사 스타파워 얻고 써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일단 지난번엔 이 무료 상자에서 잘 안 나왔기 때문에 바로 상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아 보석을 또 사야겠네. 그러면은 일단은 간단하게 65,000 정도 질러주도록 할게요. 제발 스타파워 빨리 좀 나와라 진짜 부탁한다. 일단 이게 현질을 이렇게 해주고 결제 완료. 현질을 해준 상태에서 보석 받고 대형 상자 바로 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잘 나오거든요 보통? 뿅? 볼수? 아 안 나왔어. 자 그럼 두 번째, 이거 첫 번째 메가 상자 뿅? 제발 나와라. 오 빨간 색깔. 설마 진짜 로사 스타파워? 뿅? 응 아니야. 쫙! 보 스타파워 독수리의 눈. 아 제가 유일하게 지금 얻지 못한 스타파워 지금 로사랑 본데 하필 이게 나와. 내가 진짜 이럴 줄 알았다 진짜. 이거 보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현질을 하고 나서 바로 첫 번째만에 대형 상자 아니면 메가 상자에서 나온다는 거? 잠깐만 무료 상자에서 나올 수도 있어. 뿅? 첫 번째니까? 아 골드 상점 들어가. 그러면은 로사의 스타퍼 나올 때까지 대형 상자 까보도록 할게요. 제발 좀 얻자 티켓. 아 보석 제발 나와라 로사 제발. 여러분들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빨리 나와라 진짜 인간적으로. 아 대형 상자 한번 까보고 메가 상자 오랜만에 뿅. 이거 사실 대형 상자랑 메가 상자 둘 다 확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석이 좀 더 적게 드는 게 좋지. 이렇게 로사 스타퍼 가시 글러브 특수 공격이 활성화되면 펀치 피해량이 200 증가합니다. 오 이제 공격력이 증가하는 스타파워 보석 얻어주시고. 와 엄청 빨리 먹었다 이번에. 그래도 그럼 바로 로사 스타파워. 기존의 스타파워 같으면 덤블에 쓰면 초당 200HP 회복. 이것도 굉장히 좋긴 한데 저는 공격력 200 증가가 더 대박인 것 같거든요. 요거 바로 장착 해주시고. 자 그러면 솔로 쇼다운 플레이. 솔로 쇼다운에서 과연 어느 정도 파워를 발휘할지. 예 그럼 바로 시작해 주시면서 여기 상자 두 개 있네. 바로 뿅 파괴. 나밖에 없다. 파괴시켜 주시고 큐브 두 개 맞고. 자 그럼 바로 이제 가운데 가가지고 파워 큐브 모아줍시다. 궁극기가 바로 차야 되는데 지금 맵이 난잡해가지고 다른 브루로드 잘 안 보이네요. 마크 레온. 레온 위험하지 원거리니까. 자, 상자 또 깨주시고. 얘들아 어디 있니? 레온밖에 안 보여. 레온이랑 뚝배기 깨야겠다. 뚝배기 깨주시고. 체력 채워주시고. 무기 지금 반찼거든 여러분. 감히 나한테 까불어? 자 무기 다 찼는데 공격 과연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자 지금 레온이 나 잡으려고 하는 거야? 나 혼자 못 잡을 텐데. 상자 하나 더 있네. 이거 먹어주시고 뿅 맞고. 아니 까불어 구우기 뚝배기. 오 두 방만에 뚝배기. 크로우도 뚝배기 그냥 깨고. 와 큐브 13개. 이거 구우기 진짜 데미지가 대박인 게 구우기 끼면은 데미지 200 상승이라서 두 방만에 뚝배기 깨버립니다. 대박. 이제 쇼다운인데 아 로봇이 계속 따라다녀. 아 이거 궁극기 지금 200 증가니까 한 궁극기로 로봇 깨보도록 할게요. 뚝배기 하나 둘 셋 넷. 와 맵 좁아지는 거 보소. 근데 로봇 체력 따는 거 보셨나요? 오 금방 죽어. 자 파워큐브 먹고. 와 지금 나랑 팀이 하자는 건가? 1대1인데 자 큐브 18개야 임마. 너무나 쉽게 순식간에 이겨버리면서. 와 로봇 뚝배기 그냥 깨는 거 보셨나요? 오 석석 따라 데미지 바로 1등. 그럼 바로 콜트 두 번째 스타파워. 기존의 스타파워 같은 경우 이동속도 8% 증가인데 요게 굉장히 쏠쏠했거든요. 자 두 번째 스타파워는 스타파워 매그넘 스페셜. 일반 공격력 사거리 탄환 속도가 11% 증가합니다. 예 그 말이 있어서 일반 공격 사거리가 증가한다는 건데 11% 얼마나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대신 속도가 떨어진다는 좀 아쉽긴 하지만 선택 해주시고 바로 솔루션 배틀. 그럼 바로 플레이 해주시면서 자 사거리 보면 뭐야 맨 밑에 끝까지 다 닿는다고? 뭐냐 이거? 잠깐만 오, 위에도 지금 거의 끝에 다 닿습니다. 위에 이게 11%의 차이라고? 오 사거리 지금 여태까지 있는 브롤 중에 가장 긴 것 같은데 스타파워 끼면은 오, 이런
오히려 보 같은 애보다 훨씬 깁니다. 제가 투백 그냥 깨고 위험해 위험해. 도망쳐 도망쳐. 바퀴 뽑았고 오 빗나가 피해. 느랴 느랴 느랴. 자 파워큐브 하나 더 먹자. 6개 7개 되고. 아니 감히 날 때려? 자 죽어라. 투백이 도망쳐봤자 사거리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냥 죽여주시고. 자 어디 숨어있나? 어 여기 있었네. 투백이 그냥 잡죠 여러분들. 수시간 파워큐브 9개. 와 저 사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나는 그냥 멀리 갈 필요가 없어. 걸어갈 필요가 없어. 오히려 이런 멀리서 부시 체크하면 되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멀리서 안정적으로. 그래서 총알 좀 채우고. 한 명 어딨냐? 한 명 남았거든요 지금. 오 나이스 로버트 위치 좋아. 자 고아한테 가거라. 그렇지 일로 오시면 맞아요. 쿠키 써버리기. 와 멀리서 너무 쉽게 견제. 그럼 이번엔 바로 리코의 두 번째 스타파워 써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기존의 스타파워 같은 경우는 슈퍼 통통탄 일반 및 특수공격의 탄환이 처음 튕겨져 나올 때 과충전 4명 플러스 100%의 피해를 줍니다. 요건데 자 두 번째 스타파워는 스타파워 로봇 질주 HP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이동속도가 34% 증가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동속도가 얼마나 빨라질지 보도록 합시다. 리코 바로 선택 해주시고 솔로 스톰 플레이. 그럼 바로 시작해주시면서 자 위로 올라가. 일단 기존에 비해서 데미지는 좀 떨어졌을 텐데 안돼. 아 남좋은 일했어. 자 바로 죽여주시고 겨우 죽였다. 아 속도 봐봐. 근데 와 겁나 빨라 지금. 와 이렇게 빠른 브루론 없거든요? 오 체력 줄어들었다고 겁나 빨리 달리네. 이거 위기 상황에 좋겠네. 오 딱 이거 리코한테만 있는 이동속도 강화 버프다. 이것도 쓸만하겠다 전략적으로 쓰면은. 오 소다운에서도 좋고 다른 뭐 잼그램이나 이런 데서도 잼 갖고 있을 때 HP 줄어들면은 도망치는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대박이었어. 겁나 빨라. 아니 벌써 쇼다운이야 근데? 뭐야 오 도망쳐. 지금 레온 안 무서워. 아 로봇이다 근데. 아, 위험해. 레온 뚝배기 깨보자. 레온 뚝배기. 와 자기가 알아서 가네. 와 이거 리콘 너무 쉽게 이겨가지고 한 판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이번에는 아까 말했듯이 잼그램 플레이. 자 여기서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앞에서 좀 깐죽대다가 몇 대 맞으면 도망치는 거야. 그럼 바로 시작해 주시면서. 좋아 지금 리코는 저밖에 없거든요. 이번엔 좀 깐족되는 플레이를 하도록 할게요. 앞에 나가서 까불다가 좀 몇 대 맞고 도망치기. 잼그램 맞고. 오 굉장히 빨라. 오 아까 봤듯이 대박 빠르죠 여러분들. 거의 맵을 휘젓고 다녀 혼자서. 자, 체력 차면은 느려지 다시 이런 식으로. 와 느려지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다. 빨라졌다 느려지니까. 자 어딨니 적들아. 어디 숨어있어. 자 크로우 까마고 잡아주시고. 이게 내꺼야! 맞고? 그렇지. 틱도! 아, 오! 도망쳐! 유매! 도망쳐! 오! 굉장히 빨라! 그리고 HP 채워버리고. 이런 거의 천하무적인데, 잼그램 같은 맵에서는? 왔다갔다, 와리가리? 와리가리 노래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 겨우 죽이고 도망쳐! 이런 식으로. 오, 와리가리 졸려! 진차봐, 진차봐! 진차고! 이게 다 내꺼! 도망쳐, 도망쳐! 몇 대만 때려줘! 안 돼, 안 돼, 이어오지 마! 안 돼! 아! 이거 방금 스타파워 발동됐으면은 빨리 내 기지로 와가지고 우리 팀 바로 이기는 건데 딱 체력이 딱 40% 안 떨어져가지고 가까이 안 떨어져가지고. 다 먹어! 그렇지, 그렇지, 도망쳐! 달려! 도망쳐! 이제 못 잡아, 너네. 겁나 빠르죠? 그렇지. 와, 이 스타파워 전략 좋으면 진짜 좋습니다. 오. 순식간에 잘하면 역전도 가능할 것 같아. 막 지는 상황에서도 적 순식간에 다 죽여버리고 스타포만 먹고 에너지 달아서 도망치는 거지 방금처럼. 오 와 리코 스타파워 개인적으로 강추합니다. 예. 그럼 이렇게 해서 이 3명의 브롤러들 두 번째 스타파워 전부 써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코가 가장 좀 신박한 능력이라서 가장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파워가 가장 마음에 드는지 아래 댓글에다가 추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여기까지 뿅.